갈래?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day is a new day 배고파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중국냉면 저는 12시에 들어와가지고 마스크 던지고 모자 던지고 난리 났지. 내가 뭘 막 던졌던 게 기억이 나긴 해. 이 형이 또 냉면을 시켰어. 냉면을 왜 시켰지 모르겠어. 이 지금 새벽시 5시 반? 중국냉면 먹고 지금 한 몇십 분 지났나? 면이 맛있는 면이네. 이게 얇은 게 해탈했다 나도. 근데 나를 이렇게 새벽까지 먹이는 이유가 뭐야? 사육하는 거야? 응. 나 근데 이따가 몇 시간 뒤에 레슨이 있는데 큰일 났네. 레슨인데. 여러분 진짜 피자 시켰어요. 자기는 안 먹는데 다 보고 먹으래. 어이가 없네 진짜. 안 돼, 나 학원 가야 돼. 요거는 시래기 매운 국밥, 소고기 국밥하고 제육볶음, 이건 무국밥. 요거 비빔국수. 여기 국밥에 소면 추가. 근데 너무 많이 시켰나? 아, 왜 이렇게 많아 저거? 나 비빔국수 곱빼기 시켰나? 야, 형은 나중에 너 데리고 못 살겠다. 우리가 밥 먹다가 파산할 것 같아, 진심으로. 우리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 될 거야, 아마. 나 이때까지 잘 살아왔잖아. 아니, 그건 대단해. 우리 둘이 있으면 유난히 더 많이 먹는 것 같아, 내가 봤을 때. 이 국밥집이 경성집밥? 맛있네. 맛있구만. 나 우리 국밥 안 먹는 거 알지? 제육볶음은 밥이랑 딱 먹기 좋은. 여기가 전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좀 되게 삼삼하다 음식들이.
따라따라딴 딴딴따단 서비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이 설날이거든요. 솔직히 라면은 별론데 덮밥류는 진짜 맛있다. 국물은 맛있는데 면이 별로네. 역시 면은 가서 먹어야 돼. 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생선 가스 튀김 만두 매운 졸면. 드라마를 보면서 먹을 거예요. 직접 만든 짜장 라면과 비빔국수. 매운 땡초. 짜파게티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안성탕면 두 개 해가지고 짜장 분말 있어서 더 추가해가지고 만들었어요. 고기 500g에 라면 2개, 밥 한 공기 취하긴 했지만. 졸면 돈가스 생선가스 제육덮밥. 여기는 제가 한 초등학교 때 먹었던 데 같아. 아직도 있었대요. 먹은지도 모르고 있었네요. 청국장을 끓이는 중. 느끼지는 않겠지만 골뱅이 왕창 졸면. 완성. 짠.